네, 안녕하세요. 9월 25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본문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그날입니다. 우리의 그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이 예언서라는 책의 목적인데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해서 뭐 어떤 전하는 방식, 뭐 문맥, 뭐 단어 선택, 뭐 이 글에 담긴 감정들은 예언서 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그날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등장한 단어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죠? 스가랴서는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총 2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앞장이 12장에도 꽤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결국 예언자 스가랴가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날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글이 마무리된 이제 스가랴 책이 정리되는 이 시점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그날.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바로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킬 날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말하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샘이라는 번역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뜻 이제 생각 상상하기가 뭐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그냥 뭐 그런 조그만한 그런 냇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그걸로 씻을 수 있을까? 뭐 바로 딱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요. 실종된 사람들도 물과 함께 휩쓸려온 토사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국에서 대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뭐 며칠 전부터 경고문을 뭐 발송하기도 하고 또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사고 당일은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게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바로 강을 막고 있던 두 개의 이 댐이 폭파 터지면서 도시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제 바다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등 뒤에 있는 댐이 터져서 물폭탄이 쏟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무려 2천여 채가 넘는 빌딩과 건물들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새삼 이 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물이 가진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또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열 가지 재앙의 시작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피바다가 된 나일강을 보면서 바로와 이집트는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물의 언급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것인데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거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주님을 만나 첫사랑의 어떤 경험일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뭐 세미나나 예배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안에 이제 켜켜이 쌓여있는 죄와 더러움이 정말 한 번에 씻겨내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몸과 또 내 영혼이 흘리는 충분히 쏟아내는 그 눈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1절 말씀이 그러한 눈물을 좀 연상케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우상의 이름이 끊어질 거고 또 거짓 예언하는 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혈육을 통해서 이 거짓이 들통나서 가족에게 찔려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거짓과 허구가 만연해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나 또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처럼 이 회개의 물로 씻음 받게 되면,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이 진실과 거짓의 분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킬 그 날에 바로 이런 거짓과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나 또 나 가까운 사람을 통한 어떤 유혹이라고 해도 내가 이제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거짓 예언자 스스로도 변화되고 또 회복된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려 하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되고 또 참과 거짓의 기준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옳다고 여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도 명확한 잣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그 날에 그동안 거짓을 말하고 우상을 말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대목이 저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혜의 손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인혜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채 우상과 또 거짓에 흔들린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참회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날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며 또 참 감사한 사랑입니다. 마지막 7절과 9절을 통해서 그날에 있을 고난과 시험의 순간이 언급이 됩니다. 뭐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뭐 나머지 3분의 1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왜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고난과 연단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려 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죄와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모든 것이 구별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남겨진 고민이요 또 숙제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물의 심판도 그렇게 해서 우상을 걸러내고 거짓을 구별하는 깨우침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 삶의 문제들, 죄악의 뿌리들은 쉽게 뽑아내거나 씻어지지 못합니다. 괴로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뽑아내기에는 나 혼자도 나 스스로도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아파해야 될 그야말로 고착화된 삶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의 기준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정해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철을 재련하듯이 뜨거운 물에 담그어서 망치질을 해서라도 불순물들을 뽑아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오늘 말씀의 끝에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또한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날을 사모했습니다. 혼돈이 가득한 세상, 또 전쟁과 기근이 그야말로 일상이 된 그들에게 다가올 그 날은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맞이해야 할 아주 소중한 지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마구간에서 인류는 비로소 그 날을
만나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자 곧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그날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그 장면이 시작일까요? 뭐 무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그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습과 또 그 속에 분별 없이 신음하고 있는 이 나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점이겠습니다. 물과 같이 강력한 이 주님과의 그 만남을 회복을 내 안에 씻겨 내려감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또 이전의 잘못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노력하는 것, 또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외치며 인내하며 비로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성결하고 정결한 나를 만드는 것,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